뭐, 콩물 줄줄줄줄 나는데, 뭐, 손도 못 쓰게 했고, 뭐, 머리도 띵하고, 뭐, 그래가 비오니까 한다고 그러지. 특히 그 증상이 심각해 입원까지 한 주민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사고 당일 불산가스를 흡입한 뒤 호흡기 이상 증세가 나타나 입원한 마을 주민. 치료를 받은 지 9일이 지난 지금도 병세가 여전합니다. 지금 열나고 있잖아요. 머리가 많이 아프고 속 쓰리고 따갑고 완전. 또 앞으로 뭐 치료를 해가지고 완치가 돼야 될 건데 그게 제일 걱정돼요. 사태가 이렇다 보니 불산가스 피해 환자 전용 창구까지 마련됐습니다. 지금 한 3, 4일째 진료를 보고 있는데 환자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호흡기 자극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목이 따갑거나 코가 따갑거나 아니면 이제 숨쉬기가 불편하시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이 제일 많으십니다.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불산가스 누출 피해 주민들. 현재까지 인명피해 집계를 보면 부상 및 치료 환자가 3,200여 명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나날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주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공장과 마을이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척에 도사리고 있었던 위험, 주민들은 과연 인지하고 있었을까? 그래, 이거를 왜 동네 여초대다 짓었고 이렇게 끝나는 걸 왜 여지껏 허락을 해줬었고 그런 위험 물질에 그 공량을 거기에 유치시킨 그 장모님부터 참말로 그 뭐 처벌을 해야 되나 이래 나는 보고 있습니다. 사고 후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된 공장,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체 주민들도 몰랐다는 이 유독물 취급 공장은 어떻게 허가를 받았던 것일까? 이런 공장이 들어온 거는 한국산업단지 공단 본부한테 문의를 해요. 그분들이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으면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업단지 안에서 그 개정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그런 걸 가져와서 해야 될 때 경쟁력이 있는 거지. 부득이면서 장 못 담간다는 표현이 있듯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도 마을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관계 기관.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건 오로지 주민들의 몫입니다. 그래 뭐 내가 밥맛도 없고 막 아무것도 맛이 없어. 그나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 재난 지역 선정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9일 후 정부는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구민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만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아마 좋은 대책이 나올 걸로 됩니다. 조사단의 방문과 함께 걸린 엄중한 경고 현수막. 사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무료 검진도 시작됐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검진차를 찾아온 마을 주민들. 진료하는 의사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단 그게 원래 가지고 계신 뭐 기침인지 감기인지 안 그러면 가스 폭발 때문에 그런 건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고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현 증상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 먹을 때 받아 드시면 되는 약이에요. 치료가 잘 약을 챙겨 돌아서는 주민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지 안 가면 그래. 그지 맡을 거 다 맡고 몸 묻을 거 다 맡대. 이거 인지 주면 마음으로 가니 그래.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마을을 찾았습니다. 과연 위험 요인은 사라진 것일까? 이런 상황에 저희 주민들이 돌아와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불산가스로 인한 2차 오염과 피해가 여전히 우려된다는 환경단체. 환경단체가 정부 당국에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피해 주민 구제입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이제라도 정확한 피해 조사와 수습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대한민국. 발길